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번에 한번 약속드렸었는데요. 생방에서 메인보드 팬속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메인보드 팬속 조절은 그냥 팬속 조절이 아니라 AMD 유저분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팬속 조절 방법이에요. 물론 인텔, AMD 양사 다 통용이 되는 방법이지만 특히 AMD 쪽에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 짧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온도 체크하는 지점이 TJ입니다. J는 정션이라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코어라 쳐요. 그럼 발열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난다. 그러면 요 인접에서 바로 온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센서가 움직일까요?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조금의 전압이 더 가거나 아니면 클럭이 갑자기 튀는 구간에는 확실하게 온도가 치솟아 올랐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치솟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아주 러프한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이래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팬이 소음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소음 냅니다. 내가 별일 하지도 않은데 그냥 단순히 인터넷 챙겨놨는데 갑자기 팬이 이런 식으로 출렁이는 거죠. 인텔은 달라요. 네, 인텔은 TC라고 요거는 표면 온도를 타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열 나는 지점에서 조금 벗어난 점 외곽 부분에 온도를 재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퍼져나가면은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발열 나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좀 출렁이긴 하지만 AMD 대비 훨씬 덜 출렁이면서 온도가 움직입니다. 그럼 AMD는 자기네께 저렇게 움직이는 거 뻔히 알텐데 왜 TJ로 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AMD의 PB하고 PBO 있죠. PB2하고 PBO. 요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CPU에 데미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력과 전압이 동시에 같이 팍팍 튀기 시작하면은 CPU가 못 버텨요. 그러면은 전력이 낮을 때는 전압을 좀 높게 줘서 클럭을 높여야 될 거고, 그리고 전압이 높을 때는 당연히 부하가 좀 낮을 타이밍에만 높여주든지, 그걸 하려면은, 그리고 PBO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온도 재는 게 민감해야 되고 빠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시한 온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처 방법이. 자, 일단 쓸데없는 이 말이 좀 길었는데 그렇다라고 대충 알아두고 넘어가고, 이 조절한 방법 알려주기 전에 앞서 주의사항 한두 개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본 쿨러 사용자에게는 비추천을 합니다. 기본 쿨러의 경우 그냥 거의 프라이팬으로 돌고 요거 설정해서 낮춰놓으면은 사실 CPU한테 클럭 저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AMD CP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쿨러 사용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적어도 중급 이상의 공랭 쿨러, 겐맥스 400, 뭐 RC40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트리니티 이런 거 쓰시는 분 아니면 2열 이상 순행 쓰시는 분한테 정말 적합합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수온 온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X73 이런 거에 이 방법이 엄청 유용해요. 그리고 쿨러마다 적정 수준의 팬속이 다릅니다. 저는 영상에는 40%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어보고 40%가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30% 내리시고요, 40%도 아주 조용하다, 나는 50%도 괜찮을 것 같아 싶은 분은 50% 살짝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당 영상은 4핀 PWM이나 3핀 DC 타입 구별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진 살짝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림판으로 제가 미리 떠났는데 커넥트 방식이 CPU 쿨러 CPU 핀이 요 3핀인 경우에는 DC 타입이고 이렇게 4개인 경우에는 PWM 타입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CPU 쿨러는 PWM이기 때문에 구분이 힘들다면 그냥 PWM에 두고 해보시고 안되면 DC로 바꾸세요. 자, 그럼 주의사항은 여기서 끝났고 한번 MSI 보드 바꾸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키고 딜렉트 키를 연타해주세요. 그다 보면 이 화면에 들어가요. 이게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바이오스 화면 첫 화면은 여기서 우측을 보면은 하드웨어 모니터가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일단 팬을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요거 누르시면
하드웨어 모니터 창이라는 게 떠요. 여기서 일단 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지 모드, 그리고 밑에 내가 보면 하드웨어 모니터라고 우측 하단에, 아니 좌측 하단에 있어요. 좌측 하단 누르면 또 똑같은 창이 떠요. 맞죠? 그리고 펜 인포라고 이지 모드에서 누르면은 기본 펜의 설정을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0도와 20도까지는 뭐다 20%로 꾸준히 펜이 돕니다. 근데 사실 실내 온도가 20도가 살짝 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펜이 가변하게 되는 거야. 실내 온도보다는 보통 CPU가 높아요. 온도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역전될 수는 없잖아. 그 CPU는 발열이 기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거든. 그러면은 얘가 기본 온도가 한 30도 32도쯤 돼요. 이 상태에 시작을 쳤을 때 조금만 부하가 가해도 펜이 훨씬 빨리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소음을 내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런 소리를 줄이는 게 오늘의 목적이거든요. 일단 기본 설정 봤어요. 65도에 75%가 되고 70도에는 무려 100%로 돌게 돼 있네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덜 민감하게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드웨어 모니터를 눌러주세요. 하드웨어 모니터 누르면은 요 화면이 딱 뜰 때 일단 저는 CPU 펜을 조절할 거예요. 이 CPU 펜을 조절할 거기 때문에 여기 녹색 떠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CPU 펜이 1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요게 CPU 펜 조절인데 딴 거 하고 싶으면은 딴 거 클릭 누르면 돼요. 만약에 펜이 꽂혀 있다면은 펌프에 꽂혀 있다면 펌프 속도가 찍힐 겁니다. 한 2000rpm 정도. 시스템 펜 찍혔다면 뭐 800이나 900 정도 이 정도 찍혔겠죠. 근데 지금 다 0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CPU 펜 하나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오토로 돼 있는데 오토로 두고 그냥 바꾸시면 되고 혹시나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아까 핀 타입 보여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DC나 PWM으로 옮기시면 돼요. 우선 이거 클릭 딱 해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뒤있게 바뀌어요. 맞죠? 처음에는 이 화면이었죠. 스마트 펜 모드에서 내가 이 점을 마우스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좀 화면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밑에 게 화씨랑 섭씨 온도, 옆에 게 펜속 퍼센테이지예요. 100%를 내가 뒤로 좀 밀게요. 펜이 100% 도는 온도 지금 70도로 돼 있는데 70도는 너무 빡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100도까지 하자니 CPU는 90도 뭐 99도 이렇게 찍혀도 데미지가 잘 없거든요. 근데 CPU 주변에 메인보드 소자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뜨거운 온도가 펌프 쪽에 계속 유지가 되면 압이 높아져서 혹시나 누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90도에는 100%로 돌도록 해놓겠습니다. 이게 좀 찝찝하신 분은 한 85도로 해두셔도 돼요. 일단 저는 90도로 해두겠습니다. 90도 해두고 이제 두 번째 것도 조금 밀어줘야 돼요. 두 번째 걸 왜 밀어줘야 되냐면 펜커브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높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안 돼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 것도 올려주고 뒤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맨 앞에 거를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거는 저는 40%로 둘게요. 여러분 얘를 40% 이상으로 두고 싶으면은 뒤에 거를 50% 이상으로 두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0도에서는 펜이 40%로 도는 겁니다. 보이시죠? 0도에서는 펜이 40%. 근데 저는 가변을 안 시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을 뒤로 쭉쭉쭉 밀면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펜이 40% 돌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 참고로 세 번째 점이 뒤로 안 밀려가 있으면 두 번째 원이 더 뒤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좀 밀어주세요. 올리고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나는 75도까지는 펜이 가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5도까지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0도부터 75도까지 40%로 고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라이젠 직접 써보시면 알텐데 여러분 수냉 같은 거 쓰면은 70도 위로는 가벼운 거 할 때는 안 치솟아 올라요. 수냉 쓰시면 물론 공냉을 쓰시면은 가끔 치솟아 올 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변이 심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 75도 정도까지 찍어 놓으면 그래서 0도부터 75도까지는 꾸준히 40% 펜속 뭐 한 1000rpm으로
돌 테니까 귀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1200rpm까지는 크게 안 거슬려요. 펜마다 다르겠는데 대부분 펜이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한 80도쯤 되면은 이제는 열심히 펜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온도가 좀 높은 펜이잖아요. 클럭 저하를 원하지 않으면 라이젠 특성상 80도 정도에서는 충분히 펜이 열심히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한 80도에 80%까지는 돌 수 있게 세팅을 할게요. 근데 이때도 온도를 못 잡으면 이제는 90도까지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펜이 100% 돌게 되는 겁니다. 여튼 펜 커브가 이제는 이렇게 됐죠. 일직선 쭉 가다가 위에만 급격히 오릅니다. 그럼 이 구간까지는 거의 가변 안 하고 꾸준히 도는 겁니다. 확실히 가변 안 하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펜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프입니다. 약간씩 1500원 튀었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1000을 유지하죠. 맞죠? 거의 1000을 유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요것도 1000m로 약간 내려갔다 올라오긴 해도 뭐 1500까지 튀어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펜 RPM이 지금 살짝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 지금 센서가 민감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래도 좀 많이 가변하면 80도까지 뒤로 미세요. 뒤로 밀면은 크게 문제 안 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쿨러에 맞춰서 저거를 뭐 70도에 든다든지 아니면 80도까지 뒤로 민다든지 이렇게 일직선인 구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이 덜 민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펜도 다 바꿀 수 있고 펌프는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세요. 펌프는 80%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100% 고정을 두세요. 순행에서 펌프는 가변을 많이 하면 수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능이 너무 급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한 게 좋습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순행 그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된다면 50%만 둬도 동작을 잘 하거든요. 공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펌프가 없을 테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여튼 이렇게 다 하고 나셨으면은 끄고 나가고 제대로 적용된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펜 인포를 눌러놨잖아요. 기존은 이 회색이었겠죠? 회색이었는데 제가 바꾼 거는 보시다시피 75도까지 40% 고정이 되는 파란색 요 변경된 부분이에요. 확실히 펜 커브가 달라지죠. 여튼 이게 적용이 된 게 눈으로 보였으면 그 다음에는 F10번 누르세요. F10번 누르면 내가 바꾼 항목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바꿨죠? 템퍼 그리고 펜 스피드 다 잘 바꿨습니다. Yes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 이제 끝이에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아수스 거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수스도 많이 쓰는데요 하실까봐 아수스도 미리 찍어놨습니다. 오늘도 기가바이트랑 에즈락은 없지만 그 보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수스는 딜레트 키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양해 부탁드리고 원래 그래요. 여기 밑에 Q펜 컨트롤 눌러주세요. 아수스가 더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옵티마이저 올 누르면은 펜 CPU 펜하고 채널 펜하고 채널 펜 2가 다 동기화가 되는데 이거 굳이 누를 필요 없고요. 보통 CPU 펜 하나만 쓰실 거 아니에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아 물론 케이스가 채널 펜에 연동되어 있다면 요것도 같이 움직여 주거나 따로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일단 CPU 펜 위주로만 설명 드릴게요. 요거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을까요? 사일런트 모드 누르면은 밑에 기본 설정이란 게 있어요. 사일런트, 터보, 풀스피드가 있는데 펜 커버가 조금 바뀌는 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별로 바뀌는 부분 없거든요. 이런 거 눌러봤자 가변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변하는 구간의 폭이 달라지는 거지 터보를 누르든 사일런트를 누르든 가변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가변하는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풀스피드 누르는 거 아니고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100%로 돌아요. 매뉴얼 눌러주세요. 맨 마지막에 매뉴얼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점이 생깁니다. 아까 MSI는 똑같죠? 근데 MSI는 점이 4개고 얘는 3개예요 마찬가지로 일단 두 번째 점을 뒤로 밀고 올려줘야 돼요. 왜? 첫 번째 점은 두 번째 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밀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도 같이 올려줘요. 펜 속을 나는 한 50% 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요 중앙에 딱 놓으면 돼요. 근데 나는 그거 50%는 소음이 좀 걸리더라 하신 분은 한 칸 밑으로 내리면 40%고요. 두 칸 밑으로 내리면 30%가 되겠죠. 저는 4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일단 40% 둘게요. 두 번째 점도 40% 두고 싶은데 일단 온도가 여기가 70도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점을 뒤로 더 밀어야 돼요. 70도부터 풀스피드로 도는 건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80도나 85도쯤에서 풀스피드로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밀어줬어요. 밀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한 75도까지 밀 겁니다. 그러면 이제 0도부터 75도까지는 40% 고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MSI하고 설정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렇게 급격하게 펜속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뭐 파행이를 좀 튀어도 사실 75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영화를 보든지 인터넷 쇼핑하든지 그럴 때 아주 조용할 때 이게 가변하면 신경 쓰이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정 방법 편하죠? 그 다음에 밑에 적용이 있어요. APPLY 눌러주시고요. 적용 누르고 여기 EXIT 누르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고 제가 뭘 바꿨는지 MSI랑 동일하게 ASUS 보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퍼 템퍼, 미들 템퍼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죠. 자, 제대로 다 잘 바뀌었죠? 그러면 오케이 누르고 나가면 됩니다. 아, 정말 간단하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소음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 혹은 30% 설정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50%까지 괜찮겠다 하면서 50%까지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 쿨러 유지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쿨러 성능과 여러분 소음의 민감도에 따라서 제가 얘기해 준 요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그냥 설정값만 살짝 바꾸면은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지금 새벽 4시예요. 바이바이.